느슨하고 심심했던 일상의 긴장감을 제대로 조여줄 두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공개를 앞두고 있군요. 아, 바로 오늘입니다. 컬투쇼 끝나고 이따 4시에 공개됩니다. 데블스 플랜 하석진, 서동주, 기현 패트리 그리고 곽준빈, 곽튜브 네 분 어서오세요. 오늘 홍일점부터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서동주 씨는 첫 출연이십니다. 컬투쇼. 네, 너무 떨려요 지금. 예예. 예. 전에 나왔던 분부터 한번 인사를 할까요? 네. 예, 2015년 3월 14일 날 이후로 예, 8년 반 만에 나온 배우 하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프로그램이 오래되니까 8년 만에 온다. 그럼요, 그럼요. 야. 자, 기염도.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기염입니다. 반갑습니다. 귀요미입니다. 어, 귀요미입니다. 느낌이었어. 아, 우리 이분도 첫 출연이십니다. 곽,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아, 제일 좋아해 주시네. 예, 요즘에 핫한 분이잖아요, 저분. 그죠? 아, 요즘 핫하진 않고 그냥 예, 가볍게 웜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웜하게. 네. 아, 웜하게. 저거 가짜 겸손이거든요. 예예예. 예예예예. 예, 예, 예. 컬투쇼는 좀 들어보셨어요 우리 곽튜브? 아, 너무 유명하고 저는 뭐 사실 너무 오래된 프로이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 한참 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오자마자 저 대기실에서 아 이럴 거면 메이크업을 하고 올걸 그랬나 그러면서. 메이크업을 좀 많이 나아집니까? 아니, 저 봤는데 나아져요. 아, 나아져요? 봤는데 너무, 나아져요. 너무 멋있어져요. 너무 멋있어져요? 네, 너무 멋있어져요. 조금 나아요 조금. 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네,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멋있어지는 남자. 자, 임유진 씨가 맨 왼쪽 분 KBO 심판님이신가요? 네, 심판의 S. 아, 이게 새로 사가지고 옷을 그래가지고 신상입니다 나름. 네. 저게 지금 브랜드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핫한 브랜드들이에요. 아, 그래요? 어, 예. 잠깐만 일어나서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는 라디오에? 좀 창피한데요. 아, 괜찮아요. 아, 핫한 브랜드니까. 와, 와, 와. 네. SP 지금 다 있어요. 와우. 와, 그러네. 야.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 문자 소개해 주세요. 파랑새님께서 하석진 배우님 정말 너무 최고의 얼굴. 최고의 얼굴이래요. 라디오 방송에서 뭐 오늘 라디오도 지금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놀란 거죠. 정말 너무 최고의 얼굴. 최고의 얼굴. 야 이영래님께서도 와우 귀염님 5단에 뭐 넣으신 거 아니죠? 아, 어깨 깡패시네요. 머리 아, 화나 있어. 아. 제가 얼마 전에 아기 태어났기 때문에 야식을 되게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 지방이에요. 네, 뭐 넣은 거 아니고 살 찐 거예요. 아 근육 아니고? 근육 아닙니다. 아 지방이에요. 지방을 키우고 계시군요. 네, 키우고 있어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지방을 키우고 있어요. 같이 키웁니다. 같이 키우시는 걸로. 같이 키우는구나. 2352님도 동주 언니 왜 이렇게 힙해요? 힙한 거랑 좀 거리가 저 패셔너블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 정도 입고 오셨는데 패셔너블하지 네. 않다는. 아닌데 티셔츠에 총알 자국도 있고 좋은데요? 약간 락커 스타일로 좀 노력을 해봤어요. 사실. 약간 가수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이. 맞아. 감사합니다. 락스타 느낌. 자 이분들이 네 분이 뭉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건지 데블스 플랜 이 뭡니까 이게 홍보 좀 하시죠. 저 홍보하세요. 이 홍보 담당이 따로 있나요? 데블스 플랜은? 석진 오빠가 내가... 최고의 얼굴이 해주시는 게 어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 찍었나요? 찍었습니다. 아 이미 다 끝났어. 찍었고 12명 정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서바이벌 두뇌 서바이벌을 펼치는 프로그램이고요. 3주 동안 12회에 걸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게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만든 정종현 PD님. 아 그분이 네. 만드는 거구나. 네, 저도 뭐 비하인드 하나 얘기하자면은 저도 이렇게 참가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고. 그래서 저도 엄청 팬인데 오늘 이게 왜 용기가 안 났을까? 그게 똑똑해야 돼요. 아, 거기서 용기가 안 났구나. 똑똑해서 확 막히더라고.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한데? 그런 좀 사실 이제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곽준민 씨는 직접 참여하고 싶다고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아, 좀 창피하긴 한데 저도 한혜영이랑 같이 좀 뭔가 엄청 팬이어가지고 진짜 용기가 안 났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프로그램 그 지구마블이라고 그 탄자니아에 가 있었는데 탄자니아에서 이거 참가 모집 그 라이브를 하시더라고요. 그 라이브에다가 저 참가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때 올린 거야? 네, 근데 이제 귀국하자마자 그 연락이 왔어. 회사 또 같은 회사예요. 그 지구마블이랑 데블스 플랜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다음 날 바로 오케이 해서 한혜 씨는 이제 그 두뇌 때문에 용기가 안 났다는데 본인은 그래도 용기가 좀 나신 모양이에요.
인터뷰 때도 얘기인데 두뇌는 제가 꼴찌일 거다. 하지만 이제 눈치와 이제 생존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좀 보여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참가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라이브 저도 시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채팅하는 거 저 봤어요. 그때 그 태호에서 하는 라이브였잖아요. 저. 나는 용기를 못 냈어 결국에. 용기가 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인 거니까. 자 두뇌 스펙을 좀 알려주시죠. 스펙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석진 씨. 한양대 공대 출신입니다. 수리력, 집중력, 대한민국 상위 1%. 야! 이거 아니 얼굴도 최고인데 두뇌도 최고야. 근데 누가 측정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뭐 어디서 증명된지 증명되지 않은. 한양대 예. 공대면 아니야. 1%죠. 예, 그 컬투쇼에서 따로 연구하는 조직이 저희 지하 50층쯤에 있어요. 예. 하는데 수리력, 집중력, 대한민국 상위 1%. 상위 1%입니다. 예, 뭐. 서동주 씨는요? MIT 수학과 졸업. 아, 그리고 로스쿨 졸업하시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이시죠. 맞습니다. US lawyer. Yeah, I am. Yeah. 다음 이제 기욤 패트리 씨. 스타리그 우승 경력의 1세대 프로게이머. 현재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로 활동 중이십니다. 와, 게임에 있어서는 뭐 거의 천재네요, 그죠? 아, 게임만 천재예요. 제가. 게임만 천재. 네, 게임 잘합니다. 게임 천재, 육아 천재. 야식 천재, 야식 천재, 야식 천재, 야식 천재, 야식 천재, 지방 천재, 예. 지방 천재.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준빈 씨. 준빈 씨. 전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실무관이시고요. 구독자 169만 명의 대한민국 거대 너튜버입니다. 야. 요즘 여행 프로그램에서 아주 핫하신 분이잖아요.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팬이고요. 그렇죠. 너무너무 핫하죠 사실. 네 분이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본인이 섭외한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저는 지원이니까. 지원. 지원인데 어쨌든 하기로 됐을 때는 솔직히 좀 걱정이 앞섰던 게 저도 그 한혜영처럼 뭔가 두뇌가 뛰어난다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기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인의 조심성. 네. 거의 방송이 다 됐어.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걱정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찍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실수 많이 했더라고요. 워낙 똑똑한 분도 많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뭐 게임을 해야 될 때 힘들진 않을까. 근데 예고편 보니까 좀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좀 예. 그래 눈물까지 흘린 거 보니까 방송이 다 됐어. 이게 방송의 눈물인지 진실의 눈물인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공주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그 더 지니어스나 이런 프로그램에 변호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 맞아.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어요. 보통 중반에 이제 떨어지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조금 더 남아보고 싶다. 그래서 초반에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얌전히 이따가. 있어야겠다. 중간만 하자. 네, 중간이라도 하면 뭔가 평균을 올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약간 뭐 탑 몇 가지 좀 올라왔는데 기대됩니다. 아니. 저희는 안 본 상태에서 추측하는 거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김빈이가 저를 최약체라고 많이 불러서긴 최약체. 최약체. 와, 귀여우군요. 네. 그런 게임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 이거는. 다른 느낌이긴 한데 뭔가 게임 하나만 잘하면은 다른 게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그 프로게이머 시절 때 홍진호 선수가 홍진호 더 지니어스의 1등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진호가 프로게이머 할 때 그렇게 막 1등 하는 친구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면 늘 2인자였죠 대한민국에서. 네, 잘할 수 있죠. 그 자신감 있었죠. 약간 이건 무슨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 오케이. 연락 왔을 때 제 반응 말씀드린 거. 반응.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다 찍어보니까 어때요? 일단 어때요? 너무 시시했나요? 다른 분들이? 그 방송에서 나오는 눈물들은 제가 봤을 때 다 진짜예요. 방송 눈물 아니고 진짜 눈물이에요. 갑자기 눈물 얘기를 하시네요. 네. 본인도 흘렸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지금 데블스 팬이 다른 지금 릴리즈에 앞서서 방송을 하신 건 처음이신가요 혹시 이번이? 같이 방송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왠지 모르게 좀 조심성도 느껴지고. 제일 기대되는 건 사실은 그 우리 브레인으로 알려진 하석진 씨인데요. 그러니까 또 집중력 1%시니까. 대한민국 상위 1%인지 모르는 그 1%요. 네. 이 프로그램 해보니까 만만하던가요? 아니요, 절대 만만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박준빈 씨를 약간 좀 뭐랄까 좀 만만하게 보는 그 성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너무 똑똑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12명을 그 핸드폰이랑 이런 전자기기를 다 통제 상태에서 저희가 고립이 되니까 와, 인간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준빈 씨 같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만만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생각보다 너무 약았어요? 네. 네. 너무 약고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 뭐 이런 느낌처럼 괜히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생존함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오. 아니 그럴 법도 한 게 지금 또 승부욕이 생길 만도 한 게 우승 상금이 5억입니다. 5억. 야, 혹시 금액 듣고 출연 결정하신 분? 다 대충 그러지 않아요. 아 그렇죠. 다 솔직하게 말해서. 네. 지금 우승을 이미 이제 결정 지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분 중에 있나요? 4강 아니야? 우리 4강? 4강? 오 4강 아니야?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좀 때깔이 좋은 것 같으니까 큰 돈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네 분 중에도 어떤 분들이 나오시죠? 네 분 이외에도 12분이 나오 12분이 어떤 분이 또 나오세요? 우리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박경림 씨. 오. 그다음에 괴도 씨. 과학 유튜버 괴도.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세븐틴의 부승관 씨. 아 승관 씨. 이혜성 아나운서. 이혜성. 아, 정형외과 의사도 나오고 프로 바둑 기사까지 나오네. 야. 야.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반전이었던 좀 출연자가 있나요? 아까 뭐 우리 곽준민 씨도 좀 반전이라고 하수진 씨가 얘기를 하셨고 석진 형도 되게 반전인 게 왜요? 왜요? 허당이에요? 두뇌 1%. 오케이.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반전이에요? 1%는 아닐 수도 있다. 석진 오빠 진짜 0%일 수 있죠. 예. 반전인 게 오빠가 좀 굉장히 그냥 멘트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걸 솔직하게 안 받아들이고 뭔가 너무 똑똑해 보이니까 뒤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게 되게 큰 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 현장에는 혹시나 모를 이제 데뷔를 한다고 구급차하고 정신과 의사도 압수를 하고 있고 핸드폰도 압수를 하고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밥 시간대는 딱 그 시간대에 밥을 줍니까? 밥은 되게 잘 줬습니다. 뷔페 스타일로.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고픈 거 못 견디는. 밥을 잘 줘야 또 잘 굴리거든요. 냉장고에도 뭐 이렇게 다 쌓여 있고 알아서 먹는 거야? 그냥 거의 뭐 먹을 거는 진짜 무한 리필 수준으로 음식은 거의 천국이었어요. 살쪘겠다. 살쪘겠어. 음식은 5성급 호텔이랑 마찬가지예요. 랍스터 나오고 되게 정말 정말 좋게 나왔어요. 야, 음식은 알아서 편하게 다 먹을 수대로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야식을 먹고 거기서도 많이 먹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는 거죠? 채워져 있습니다. 가득이요. 가득. 와. 아 근데 왜 조심하시는지 알겠는 게 네, 뭐예요? 계약서에 출연자가 스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있대요. 그래요? 몰라요. 오늘 좀 네 분 중에 한 분 위약금을 물립시다. 네. 시원하게 좀 그 위약금도 이제 그 넷플릭스의 스케일이어가지고 모든 스케일이 큰데 위약금도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 근데 우리 곽태규 씨는 뭐 그 정도 이제 벌니까 괜찮잖아요. 위약금 정도. 자 오늘 좀 많이 시원하게 컷도 첫 출연인데 스포 안 해주고 가요. 시원하게 3억 주면 되지. 에이 진짜 한 달에 5억씩 버는데 플렉스 한번 해. 시원하게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스포하면 재미 없으실 것 같아서. 그치.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야, 예고편에서 서동주 씨가 저도 이런 짓 사회에서는 안 해요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음식이 너무 많은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민해가지고 그냥 막 다녔던 것 같은데 저의 너무 솔직한 모습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 지금 보게 되기 지금 전에 지금 웃다가 이제 다음 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 안에 걸리는 몇 가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아요. 많아요. 솔직한 본연의 모습이 그냥 다 그냥 공개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뭐 24시간 찍고 있으니까 뭐 피곤할 때나 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찍고 다 있는데 다 나오는 거니까 신호혈하기 그냥 또 다 그냥 표현을 또 제가 계속 하더라고요. ST라서 아이고. 욕도 하고 그러네. 아 욕 엄청 욕했어요. 예. 저도 하고. 예고편에도 나오지 않나요 욕이?
저요? 아, 예, 저도 욕했죠. 예. 혼잣말처럼 감탄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쪽 욕이에요? 숫자 계열인 미국 욕. 미국 욕. 아, 네. F 욕을 아, 제가 역시 또 F파시니까 네. 미국 욕을. 시옷도 많이 나왔어요. 시옷도 많이 나오고. 야, 이 와중에 기사 하나 나왔습니다. 컬투쇼 서동주 곽튜브 메이크업 하면 나아진다. 야, 기사 떴어요. 이거 봐. 기사. 야. 야, 기사 떴어요. 야, 곽튜브 메이크업은 나아진다. 비포 애프터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아니, 나아진다가 아니라 더 나아진다. 더 멋있어진다. 이미 멋있는데 더 멋있어진다. 더 멋있어진다. 네, 네. 칭찬 드릴게요. 칭찬이야. 예, 기사 수정해 주세요. 우리 7172님 그 문자를 귀요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와이프예요. 진짜? 네. 뒷번호 저랑 똑같아요. 기억해주세요. 귀염 머시리 지방도 사랑스러워. 이따가 레아 채우고 맥주 한 캔 하면서 데빌스 플랜 같이 보자. 이따 집에서 봐용. 너무 좋다. 그리고 메이크업 해주고 보낼 걸 이런 문자를 남겨. 저도 생얼이에요. 귀염 형 메이크업 하면 나아져요. 귀염 메이크업 하면 나아진다. 기사 뜹니다. 헐뚝시어 곽튜브.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ulture. Yeah yeah. The 컬투쇼 특별 초대석 오늘 땡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데블스 플랜의 하석진, 서동주, 귀염 그리고 곽준민 씨와 함께 2부에 물려합니다. 데블스 플랜. 김은미 씨가 지금 들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프로 홍보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김은미 씨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고 굵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4시에 땡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컬투쇼 끝나는 동시 시작이네요. 끝나자마자 TV 트시면 바로 떠 있을 거예요. 그렇죠. SBS는 듣지 말고 그걸 보라는 거죠. 네. 귀는 SBS. 눈은 넷플릭스. 눈은 넷플릭스. 역시 1%. 역시 1%. 역시 순발력 1%. 한마디씩 공부하세요. 이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190개 나라에 동시에 개봉된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오픈이 되고요. 외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인지 김은미 씨가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12명의 다양한 직종에서 온 사람들이 좀 두뇌를 겨루는 그런 방송입니다. 박준빈 씨의 메이크업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첫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홍보 한번 하세요, 준빈 씨. 첫날 되게 깨끗하게 가니까요. 혹시 이거 보시고 제 깨끗한 모습 궁금하시면은 꼭 4시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빈 씨의 깨끗한 얼굴까지. 우리 네 분 돌아가면서 문자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네. 네. 9631님 문자부터. 오늘 게스트 명단 보고 하석진을 지석진으로 잘못 보고 A하다가 정신 다시 보니 하석진이길래 아싸하고 빗길 사이로 뛰어왔어요. 지석진님 죄송이라고. 네. 헷갈릴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김지석 씨까지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헷갈려. 난장판이 됩니다. 지석진, 김지석, 하석진. 네. 김지석, 하석진. 네. 8213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동주 씨가. 석진이 고등학교 때 하루에 1시간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30분만 공부해서 한양대 갔다고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전 방산 중 배명고 석진이 동창입니다. 이름은 봉수예요. 석진이 9번, 전 10번. 알아요? 봉수? 봉수. 뒷번호네 바로. 9번이었으면은 제가 중3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기억력. 근데 봉수가 꽤 특이한 이름인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바로 뒷번호인데? 뒷번호인데? 10번. 10번이면 저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키번호였어요? 네, 키번호였어요. 중학교 때는. 키가 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까? 뒤를 돌아봐야 됐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멘트 하신 게 실제로 맞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이딴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도 봉수 씨 선물 하나 드릴까요? 여기 하나. 그래도 제가 뽑아야 될까요? 동창이니까. 9번 석진이가 주는 10번 봉수한테 주는 선물은요? 뭔가요? 왁싱이네요. 왁싱 상품.
왁싱 성공. 아유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야 봉수야 털 뽑아라 한번 하세요. 어 봉수야 말끔해져. 젠틀하다. 말끔해져. 와. 우리 준빈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본인 아이삼이님 문자. 본인 문자예요. 네. 준빈 씨 3년 전 안동 돼지국밥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렸는데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고 감사해요. 곽준빈 흥해라 부산의 아들 파이팅. 오. 부산 남자. 오. 3년 전이면은 아직까지 월클이 되기 전인데. 아. 그때 이제 뭐랄까 딱 알아보시고 이제. 아 뭐 지 그 국밥집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국밥집인데. 아.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국밥집. 너튜브에도 자주 나오네. 네. 그래서 아. 이 집이 어. 저 한창 핫해질 때 줄 서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 가면은 그냥 밥상을 휘어져라 이렇게 다. 그냥 준비 시스템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맞아. 우와. 저랑 저희 엄마까지 무료로 주세요. 우와. 그럴 법도 한 게 너튜브 그 준비 씨 영상 보면은 그 국밥집을 꼭 가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구나. 그냥 찐으로 단골이니까 아줌마랑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어 고향이 갔네요. 고향이 갔죠. 어. 동네도 가깝고. 동네도 네. 가깝고. 아 그래. 한 살 차이고. 그럼 한혜 씨도 준비 씨 얘기하고 공짜로 먹어요 가서. 가서. 나 곽준빈 친구인데 래퍼거든요 래퍼 안 그런만 주이소. 자 이것도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기범 씨가 읽어줄래? 박수정 씨. 네. 곽 아 박수정 씨. 아 네. 네. 저 아까 12시 반에 1시 사이에 오 에어게요. 에어게요 그 근처에서 곽툼님 봤는데 언제 목동까지 가셨나요? 두 눈을 의심했네요. 12시 어. 반에서 1시 사이에 에오게에서 네, 1시간 전인데 네. 중계되는 남자. 와 뭐, 순간이동을 하시나요? 아, 저 에오게역에서 아까 수영하고 와가지고 어? 네. 네. 수영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네, 여기 한강 수영해가지고 아, 예, 한강 요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야 물개네 물개. 철인이다 철인. 그래서 보셨나봐요. 혼자 수영하고 있어서 아, 비 오는데 예. 어, 매일 수영을 하시는 모양이네. 어, 매일 수영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준빈 씨가 운동 종목 자주 바꾸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8048이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데요, 이건. 이거 어떻게? 이걸 아, 누가 살리나? 석진이 형님이 한번 가시죠. 아, 박준근 누님 나오신다길래 언제 오시나 35분째 기다리고 있었다고. 박준빈을 박준금으로. 박준금 누님 나오신다길래 지금 내가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준빈, 곽준빈입니다. 곽준빈. 어. 기대하던 사람이랑 너무 다른 결이어가지고. 예. 아, 지금 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입니다. 그럼요. 예.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쵸. 되게 핫하신 분이에요. 안 다녀본 나라가 있습니까? 안 가본 나라? 안 가본 나라는 아직 되게 많이 남았는데 네. 이제 보통 대륙별로 한 나라들은 거의 다 가봤으니까 비슷비슷해서 막 되게 가봐야겠다 이렇게 특별한 나라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흔한 질문이겠지만 가본 나라 중에 여기가 진짜 꼭 가봐야 된다. 이 살아생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 그런 데는 이제 카자흐스탄을 제가 항상 추천을 하는데 카자흐스탄. 제가 좀 특별한 여행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뭐가 꼭 가봐야 됩니까? 사람이 좋고 음식이 좋고 경치가 좋아요. 삼박자가 완벽한 나라인데 가장 큰 단점은 언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이제 가이드랑 함께 가시면 너무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준빈 씨는 카자흐스탄. 사실 영어도 되지만 그 러시아도 되고 러시아어도 되고 네네네.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소통이 좀 힘든가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써가지고 카자흐스탄어랑 저는 이제 편하게 여행하고. 아 그러니까. 네. 너는 편했단 얘기군요.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날과 외국에 있는 날이 되게 비슷할 텐데 해외에서 또 신기한 음식도 많이 먹습니다. 또 먹방 너튜버로도 유명한데. 예, 예 맛있게 먹어요. 피라니아부터 이구아나 얼룩말. 얼룩말? 이건 뭐야? 마린 얼룩말. 그쪽에서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얼룩말을 드셔보신 거죠? 네네네 얼룩말하고 사자 뭐 이런 거 사자를 어떻게 악어 이런 거 특이한 걸 먹어보고 비둘기도 먹어봤고 좀 사자를 먹어 사자한테 잡아 먹힐 그러니까 수는 있어도 진짜 뭐 여행지에서 기억을 남길 때 음식을 먹어두면 기억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특이한 음식 있으면 다 먹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멕시코에서 얼마 전에 전갈을 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맛있어. 요리가 있어 전갈 요리가? 전갈을 튀겨서 이제 튀김처럼 해주는데 바삭바삭한 게 식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탕후루 같이 식감 좋은 음식 유행이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제가 볼 때는 한 3년 뒤에 전갈 아마 전갈 탕후루? 예. 전갈 탕후루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전갈 탕후루. 거기는 설탕을 안 발라줘가지고 조금 바삭바삭했는데 전갈 탕후루 유행할 것 같아요. 멕시코 탕후루 예. 전갈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와 전갈. 저도 전갈 먹어봤어요.
약간 뭐 새우튀김 어 맞아요. 비슷한 그런 느낌? 새우튀김 바삭튀김 맛 나요. 어. 중국에서도 아. 원래 이게 팔거든요. 전갈튀김. 야, 이거 무슨 기사입니까? 1100님 기엄 씨 코인으로 100배 수익을 보셨단 기사 본 후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이 코인으로 돈 벌 때는 네. 하나도 없는데. 그래. 아, 이 기사 아마 2년 전 기사일 거예요. 왜냐면 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아, 그때 그러니까 안 뺐어요? 안 뺐죠. 저는 안 뺐어요. 아, 아. 그래도 100배 아. 수익을 보셨으면 떨어졌어도 네, 수배 올라 있는 50배 정도. 이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엄 패트리 하더니 이게 야. 지금이라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더 넣어야 돼요. 더 넣어야 돼요. 아, 10년 뒤에 빼야 돼요. 10년 뒤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 그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 기엄 씨가 이런 이유로 좀 통찰력이 있으신 게 NFT 작품을 3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그게 3,500만 원이 돼서 진짜? 판매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아, 이거는 이 사람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람 저는 NFT를 이 사람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야? 나와요. 아, 제가 그런 NFT를 많이 샀는데 그때 매니아가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벌었다가 뺐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는 안 뺀 것들 많아요. 그거를 다 거의 그 방언이 됐어요. 우리끼리 얘긴데. 네네. 좀 이제 최근에 좀 관심 있거나 뭐 이런 좀 분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슬쩍 좀 그냥 우리끼리 아무도 지금 작은 얘기로 얘기하면 다 아, 우리끼리만 이제 뭐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NFT 필요 없고 다른 코인 필요 없고 비트코인만. Only Bitcoin이 아~ 좋아요 지금은. Only Bitcoin. Only Bitcoin. 네. Bitcoin. Bitcoin. 비꼬는 비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 비밀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어디 가서 얘기하나. 조용해. Only Bitcoin이야. 4450님 동주님 MIT 출신이시면 그린 빌딩에서 테트리스 해보셨나요?라는 질문. 테트리스는 안 해봤는데 그 빌딩을 굉장히 자주 가긴 했었죠. 저 화학 수업을 거기서 들었었어요. 근데 그린 빌딩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MIT 가면은 좀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학교 캠퍼스 안에 네, 있는 건물. 캠퍼스 안에 있는 굉장히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기고 막 알록달록한 건물인데 주로 화학 수업이랑 뭐 이런 것들 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그 테트리스를 직접 하는 모양이구나. 테트리스 근데 테트리스를 뭘 한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근데 수학과여서 거기는 사실 초반에만 가고 거의 그 다른 네, 18번 학과에 있었어요. 아 그쪽이요? 그 좀 더 네.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서 서브웨이 있고 아 거기 서브웨이는 없어요. 서브웨이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예, 예, 예. 아, 예. 아, 브랜드들 아주 시원하게 말을 얘기해 주시네요. 땡플릭스 시원하게 끊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와 권경남 씨 석준 오빠 해양대 공대 킹카 시절에 저는 식영과여서 학교에서 몇 번 봤었어요. 그때도 대박 잘 생겼었는데 나이는 저 혼자 먹나요? 했네요. 이 식영과 건물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항상 이제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편의점 가야 돼. 예, 왔다 갔다 했던 일부러 가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많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이 얼굴이면 캠퍼스 돌아다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 다 이게 주목하고 있다. 이 진짜 이때는 제가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때 사진은 그냥 그냥 공학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도 본판이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잘생긴 사람 대답이네요. 이 느낌이. 잘생긴 사람의 겸손한 대답 느낌. 안영신 씨, 하석진님 인별 프로필 사진 MIT 앞에서 찍었는데. 진짜요, 오빠? 보스턴을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가 보스턴에 온 김에 이 학교 앞에 한번 놀러 가봐야지 해서. 와 정말요? 그 기둥 있는 딱 그 정문에 있는. 아 거기서 찍었구나. 아까 아는 척 한번 해볼까? 아 그러니까 아 저기서 했구나. 아 저기 알지. 와 오빠 누가 봐도 MIT 공대생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 네 아니 모자도 딱 그 보스턴 레드삭스 모자로 써가지고 그러네 거기 출신인 것처럼 아니 야구장에서 샀어요 저 모자는. 죄송해요. 그래. LA 가면 너무 어울려요. 딱 그 느낌이죠. 네, 저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네. 사진까지 있다는 거. 우리 김지영님, 곽튜브님, 형님 결혼식 자금을 모두 부담했다는 기사 보고 울었어요. 동생 할게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멋지다. 저가 이제 잘 되기 전까지 형이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해줬으니까.
형의 삶을 다 포기하고 저한테 맞아. 이제 다 뒷발을 다 했기 때문에 아. 형이 이제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제가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대단한 형이다 형도. 사실 제가 결혼식 비용 해주는 것보다 그때 했던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 진짜 아. 결혼식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아. 더 해줘야죠. 아. 안 되면 한 3년치 생활비 정도까지는 해줄게. 그러면 집도 사드리고 뭐 아 그 정도까지는 아직 능력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제가 데블스 플랜 우승했다면 소름 야 이런 거를 또 주제로 돌아올 수 있는 저 능력.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우승을 했어요. 네. 어 그럼 얼마 정도 5억 중에 얼마 정도 떼줍니까?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형한테. 2억 정도 떼줄 수 있어. 요 대단하네. 빵빵이가 나올 줄이야. 예예예. 예, 예. 어, 2억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박제됩니다. 박제됩니다. 네. 어, 이분은 찐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강유진님께서 기욤님 미국 주식은 안 하시나요? 아, 아닙니다. 저 미국 채권 인도 주식 해요. 어. 하려고요. 아, 하려고요? 인도 주식은? 네. 아, 미국 채권은 좋고요. 미국 아, 인도 주식 보고 있어요. 아, 미국 채권이랑 인도 네. 주식을 보고 아, 계시다. 다양하네. 되게 바쁘시겠어요. 투자자분을 모신 것 같아. 아니 이거 뭐 코인도 하시고 채권도 하고 주식도 하고 야식도 하고. 저는 우리 아기가 제가 밤에 보거든요. 12시간 동안. 근데 10시간 정도 자요. 지금 잘 자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카메라를 모니터를 오른쪽에 세팅해 놓고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아. 경제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아, 그런 거 공부를 하시는구나. 네, 공부하고 있죠. 저는 인도 주식이란 건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주식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시니까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 되겠죠. 왜 요즘 전 세계 주식은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인도 주식 메모. 어 그런 건 안 하세요? 우리 저 준비 씨는 그런 거 안 하세요? 주식 같은 거 안 하세요? 재테크. 재테크. 열심히 일하는 게 주식인 것 같아요. 저는. 아. 본인의 주식은 뭡니까? 저는 국수 좋아해가지고 면류 위주로 좀 식사하는 편입니다. 네. 면류 위주로 복수 좋아요. 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유한재님께서 그 5억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오늘 무슨 새 훈지 새 전인지 좀 궁금해하십니다. 네. 보통 이런 상금들은 이제 새 전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5억이 확정이 아니라서 계속 아 아니야. 그 안에서 매치를 하면서. 규모를 더 키워요. 네. 아, 최대 5억 원이라. 최대 5억이에요. 최대 5억, 5억 원. 아. 최대 5억. 네. 2등, 3등한테는 뭐가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냥 1등한테만. 우승한테만. 제가 알기로는 반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구나. 대박이다 진짜. 자, 지근식 씨는 데블스 플랜에서 각자 누가 제일 만만했는지 한 명만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리셨네요. 처음에 하석진 씨는 누가 제일 만만했나요? 네. 근데 정말 거기를 가면 하루가 일주일같이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차단이 되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네. 그 하루를 겪고 나면 아무도 만만하게 볼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친근한 캐릭터, 뭐 준빈 씨 같이 친근한 캐릭터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만만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친근하면 무서울 수 있어. 그 사람 네. 주위로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네. 또 연합이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세력이 형성돼. 혼자 고립되면 또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혼자 있지?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쵸, 될 수도 그쵸. 있고. 기영은 혹시 만만했던 분? 저는 사실 눈빛이 무서운 사람이 무서웠어요. 어? 석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빛이 말고 오히려 반대로 귀엽고 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준빈 씨가 훨씬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해도 뭔가 안 미워? 안 울 것 같고 저를 안 미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을 해도 네 배신해도 아 준빈 씨가 좀 의미심장한 표정을 좀 짓고 있는데 이 의견에 그 표정의 의미가 뭡니까? 네? 그냥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때 당시 이렇게 포장하는구나 이런 네. 느낌을 받으셨군요. 웃기를 해보니까 동주 씨는 누가 만만했어요? 저는 사실 오빠를 조금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아 기용을 네 왜냐하면 오빠가 이제 좀 잘 모르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딱 들으면 아 나 모르겠어 막 이러고 I don't understand 계속 영어로 막 이러니까 저 막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설명을 옆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만만한 줄 알았는데 절대 역시 절대라는 역시 말은 달라요. 예. 중간 외국인의 가면을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맞아 선택적으로 하루는 네. 외국인 하루는 한국인 막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조용해야 될 때 외국인 카드 건네면 좋더라고요. 아, 미안해 못 알아들었어 하면 넘어가더라고요. 맞아. 네. 외국인들은 저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예. 아, 3083님. 아, 팩트가 체크가 필요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문자. 기요미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학교 마치자마자 PC방 달려가서 게임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는 한국에 있었어. 한국에 없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나이 많아요. 스타 98년도에 나왔는데 저 벌써 나왔을 때 고2였어요. 그래. 아, 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예. 그리고 퀘벡에서 퀘벡에서 엘리멘터리 스쿨, 하이 스쿨밖에 없어요. 미들 스쿨 아예 없어요.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그래. 네, 3083 개뻥쟁입니다. 뭐, 거짓말이었어. 3083 개뻥쟁이 퇴장. 꺼져. 야, 이게 일주일 동안 문자 차단해라 이 사람. 나가 나가. 우리 안영신님도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데 하석진님 얼마 전에 1억대 땡슬라 모델 X 일시불로 사셨던데 혹시 우승하신 건가요? 어허,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 아니 일시불로 우와, 어떻게 우와. 알아요? 아니 이거는 이건 제가 기사가 많이 나서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에? 이걸 제가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주문을 했던 거라 아 주문은 그 전에 네, 이 촬영 전에 했던 거고 그림과 전혀 상관없고 일단은 예 팩트긴 합니다. 차를 사 물론 팔았어도 제가 갖고 있던 걸 팔고 산 거라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모델 X가 그 차문 이렇게 열리는. 네,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차문이 그렇게 열리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무슨 뭐 이런 차 모델 같은 얘기를 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아니 뭐 본인이 뭐 열심히 벌어서 산 건데 뭐. 맞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올게요. 네, 레게오. 자, 네 분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시간 뒤에 공개되는 Devil's Plan 마지막 홍보 한 마디 더 해주시고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진 씨부터 할까요? 네. 진짜 저희가 이걸 촬영을 1월에 했는데 올해 1월에 1개월이 지나서 이제서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안 올 것 같은 날이 왔습니다. 한 시간 뒤 공개입니다. 땡플릭스의 Devil's Plan입니다. 제가 원래 제가 방송에 나가면 안 보거든요 민망해서 근데 이번에는 억지로 보게 됐거든요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진심으로 제가 잘했어요? 아니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고 잘 세계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한류 될 것 같은. 진짜 스퀴드 게임처럼 될 것 같아요. 스퀴드 게임처럼 그 정도로 야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과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더해서 준비 씨. 못 참고. 그 두뇌 서바이벌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접근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사실 룰 설명이나 이런 걸 패스하셔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냥 이 게임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재밌게 그냥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니까 이제 추석 때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왜 제작자 느낌이 조금 역시 전해가 동시에 다 공개되는 거죠? 네 편, 다섯 편, 아 그렇게 그렇게 네 편만 공개된대요. 자 보내드리면서 도자켓의 Paint Town Red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주 씨의 신청곡이라고. 동주 씨 이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She the Devil 막 이러면서 그게 악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